네, 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로세게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노나 내네 목자나 내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요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어, 빈 곳을 보는 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 말씀이 어, 237 치유 서밋을 향한 응답의 현장입니다. 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들었고 실제 현장을 놓고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을 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다락방 운동은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운동이기 때문에 다락방 그러면 뭐 당연히 현장이죠. 여러분들은 현장 그러면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은 현장 그러면 우선은 좀 부담되고, 그리고 좀 두렵기도 하고 또 혹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물론 현장이 중요하고. 또 현장에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막상 현장 그러면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중반에 2021년 이제 주제 말씀 이 응답의 현장이라는 것을 듣고 나서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도 하고 또지교의 캠프도 하고 많은 현장을 뛰어왔는데 21년도에 주실 이 응답의 현장은 좀 다른 의미로. 좀 다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현장 그러면 우리는 또 예전에 했던 그 고민과 딜레마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신 말씀은 그냥 현장이 아니라 응답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일단 무조건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뭔가를 뭐 때로는 뭐 멘땅에 헤딩도 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 무조건 현장에 가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뭔가를 하는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소유하게 하시고 미리 누리고 성취하고 정복할 현장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미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진 현장은 바로 빈 곳의 현장입니다.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현장, 바로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빈 곳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빈곳 그러면 영어로는 뭐, 뭐 empty place. 그러니까 비어 있는 장소, 비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복음이 닿지 않은 복음의 빛이 비쳐지지 않은 곳을 보고 우리는 빈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는 말 그대로 비어 있지만 또는 영적으로는 비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복음이 아닌 바로 이 사탄과 흑암의 역사가 장악되어 있는 곳이 바로 빈 곳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탄 나라, 흑암 나라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사탄 흑암 나라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 있다란 말은 영적으로 비어 있으면 복음이 없으면 당연히 그곳은 사탄과 흑암이 장악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빈 곳을 육신의 눈으로 혹은 나의 관점과 기준으로 바라보면 빈 곳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육신적인 현장만 보여질 뿐입니다 창세기 13장 오늘 말씀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준 거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메시아의 언약 가난안 땅의 언약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로스의 눈에는 어디 가면 농사가 잘 되고 어디 가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디 가면 더 풍족하게 더잘살수 있을까 오직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로스의 눈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거주하였고 가난 땅을 선택했다는 거죠. 두 사람의 선택은 너무나 극과 극의 선택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로스의 선택이 훨씬 탁월하고 합리적입니다. 왜 기름지고 도시 문명이 발달해 있고 거기 가면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풍족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선택한 소돔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과 유황불로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 세상의 허망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어떻게 하면 헤브론 마므의 상수리 숲풀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샀습니다 언약을 회복합니다. 피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이 언약 회복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과 이방 족속의 왕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빈 곳을 찾고 빈 곳을 발견하기 위해서 믿음의 눈, 영안을 회복해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빈곳 보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empty place, 빈 장소 많죠. 여러분 당장 나가 보십시오. 상가에 빈곳 엄청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부도나기 때문에 비어 있는 상가 가게가 늘려져 있다니까요. 그럼 빈 곳은 그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빈 곳을 찾기 위해서는요, 영안, 영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 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왜 영적 집중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응답과 역사 이전에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린 응답부터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응답받으려고 문부름 칩니다. 응답받으려고 기도합니다. 응답받으려고 집중합니다. 응답받으려고 예배 드리고 훈련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응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응답은 그 결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아브라함과 로스의 선택을 보십시오. 뭘 선택하기 전에 로스의 영적 상태는 뭡니까? 언약엔 관심 없어요. 메시아? 관심 없습니다. 가난한 땅 관심 없어요. 오직 육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 전에 에덴 동산 갖고 물이 많고 그런 육적인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뭐든지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육적인 것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언약 가난한 땅에 거주했다는 거죠. 이만큼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회복할 때에 영적 사실이 보여집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그 사람을 그 문제를 바꾸려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바꿔집니까? 내가 남편을 고치려고 하면 남편이 고쳐집니까? 남편 내 자녀를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덤비면 내 자녀가 고쳐집니까? 따라옵니까? 아니요. 오히려 튕겨 나갑니다. 반발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세계를 먼저 바꿔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 사람이 왜그 말을 합니까? 본인도 몰라요. 본인에게 잡혀 있는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 흑암의 나라, 불신앙의 세계 속에 있으니까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 사실을 못 보니까 계속 육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없고 그 문제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나에게 있는 영적 빈 상태를 치유해야 됩니다. 빈 곳을 살리기 이전에 나에게 있는 빈 상태를 먼저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반대로 사단 흑암 충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일곱 귀신이 나갔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다시 돌아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그 집이 비고. 소재 되었다. 소재가 뭡니까?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리정돈되어 있다는 거.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아, 잘 됐다. 악한 귀신 일곱을 더 데려와 가지고 전보다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악하고 심해졌더라.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는 뭡니까? 비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욕심을 버려라. 자아를 버려라. 아주 좋고 그럴듯한 말입니다.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이 들어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 들어옵니다. 천사가 아니면요 사탄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영적으로는요 채워야 됩니다. 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비어 있는 상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비대면 사역, 줌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지지 잘못하면요 영적으로 뭔가 비어 있거 되는 거예요. 빈 상태로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과거의 상처와 실패로 잡혀 있으면. 결국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예배도 귀찮고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싫고, 만사가 귀찮고 다 싫다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나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즉, 영적 통신망을 교란시키고 차단시키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지하철 안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 지하 건물 안에 들어가면요 핸드폰이 터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갑자기 잘 통화하다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지하철 들어갔는데 안 터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만약에 중요한 통화를 하다가 끊겨졌다.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적군이 어디를 가장 먼저 타켓으로 삼고 공격하느냐 바로 통신 기지입니다. 통신망을 통신망을 교란시키거나 무력화 시켜서 모든 정보와 소통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 결국 방어 체계와 무기 시스템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통신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영적 통신망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통신망,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그걸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비본질에 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비본질로 속이는 거예요. 즉,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대신에 자꾸만 다른 것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눈에 들어와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만족과 행복과 위로를 채우도록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겁니다. 아담이 처음에는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축복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마음껏 누렸습니다. 아마 실제 천국하고 같았을 것입니다. 왜 지상 낙원이니까. 천국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그 착각에 잡혀가지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사탄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산 구석에 숨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너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지금 네가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하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지금 숨바꼭질 하십니까? 진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아가서 스스로 제 의식에 자책하고 무너졌을 때,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담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봅니까? 아담의 지금 현재 영적 위치와 영적 상태를 빨리 회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자의 자리, 낙심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비본질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은 결국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비본질적인 게 뭡니까? 세상과 육신과 물질과 사람의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갈등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집중, 즉 말씀 집중이라는 것은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현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집중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비본질인지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올바른 영적 관점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 다락방의 모든 훈련은 관점 훈련입니다.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내 기준으로 바라봅니까? 내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남편이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도 없고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요. 너무 보기 싫고 막 꼴보기 싫고 짜증나고 부딪히고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집에 있으니까. 자녀들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부딪히니까요. 모든 게다 성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관점이에요. 창세기 3장의 나라는 중심의 관점으로 보니까 다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세상과 물질과 육신의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고 경제가 왜 이렇고 왜 이렇게 빈약하고 왜 이렇게 빈곤하고 왜 이렇게 쪼달리고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다락방 훈련입니다. 관점을 바꾸려면 적용을 바꿔야 돼요. 그게 우리 모든 집중의 훈련의 특징은요, 적용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전부 다 메시지 듣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는 듣는 훈련만 받아요. 지금 온라인에 들어가 보세요. 메시지 훈련 넘쳐납니다. 근데 다 뭐죠? 전부 다 듣고 말아요. 들을 때는 다 맞죠? 아니,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를 얘기한데, 다 맞죠? 다 맞는 말이고, 다 은혜되고, 다 맞아요. 근데 메시지 끝나고 나서는요? 말씀 듣고 나서는요? 나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현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문제 사건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적용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다락방과 집중훈련은 적용훈련입니다. 들은 말씀을 나에게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 내 자녀와 내 남편에게 지역과 현장 속에 사실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말씀도 정리하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기록하고,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고, 그게 적용 훈련입니다. 이렇게 관점과 적용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순간.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나도 모르게 속아 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비본질적인 것에 완전히 잡혀 버려서 결국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빈 곳의 현장입니다. 그럼 도대체 빈 곳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현장을 바라보면 반드시 빈 곳의 현장이 보여지고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빈 곳의 현장은 바로 나의 빈 곳입니다. 빈곳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서요, 다들 전부 다빈 곳, 빈 곳, 빈곳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가장 빈곳중에빈 곳은 나에게 있는 빈곳즉 나의 빈 곳입니다 그럼 나의 빈 곳이 뭡니까? 내 안에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여전히 옛 체질, 옛 상태, 옛 틀에 묶여있는 나의 빈 곳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철동같이 대대로 지켜내려온 그 전통과 율법에 사로잡혀서 말로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지만 실체는 어떻습니까?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경건의 모양만 남아 있지 경건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경건의 능력과 본질과 실체는 전혀 없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지만 어쩌면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속에서 온라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다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말로는 입술로는 복음 복음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하고 심지어 포럼도 하고 심지어 간증도 하고 하지만 생각과 마음으로는 여전히 복음이 아닌 율법과 나의 기준 속에 매여 있는 나의 빈곳 아직도 과거의 상처로 꽁꽁 숨겨 놓고 감춰 놓은 나의 빈곳 이러한 나의 빈곳은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빈 곳이 있습니다. 가정의 빈 곳. 대신방이나 가정 신방을 많이 해 보면 많은 가정에서 가장 공통적인 1번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남편에 대한 겁니다. 남편이 예배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남편이 복음이 확실치 않고 남편이 교회와 영적 흐름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게 1번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다음은 이번은 뭡니까?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릴 때는 교회 잘 가고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가고 신학원도 다녔는데 어느 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다 보면서 점점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랑 멀어지면서 완전히 담을 쌓게 되었다고. 가정에 빈 곳이 있습니다. 빈 곳을 멀리서 찾는 게 물론 2, 3, 7의 빈곳 오천종족 기도하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을 어디에서 할 겁니까? 당장 오천종족 갈 겁니까? 국경이 폐쇄되어 있고 봉쇄되어 있는데요. 2, 3, 7 당장 비행기 타고 갈 겁니까? 아니에요. 그 2, 3, 7 오천종족의 빈 곳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나의 빈 곳에서부터. 가정의 빈 곳에서부터. 그러면 결국 나와 우리 가정의 빈 곳이 땅 끝이 되는 거예요. 그게 2, 3, 7을 살리는 시작이 되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또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구역과 나의 지역에도 빈 곳이 있습니다. 현장에도 빈 곳이 있습니다. 버려진 곳, 죽은 곳,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때문에 의외로 사악지대 많습니다. 그럼 나의 빈 곳, 특히 가정과 지역, 현장의 빈 곳, 이 오래된 빈 곳을, 내 심과 내 능력이 도저히 안 통하는 이빈 곳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빈곳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한숨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빈 곳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실적인 역사를 준비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광야,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았던 그 광야, 그 광야는 사실 빈 곳입니다. 광야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곳이라고는 바람과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빈 곳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과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성막과 새 절기리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광야 사십 년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후대를 하나님 준비시키셨습니다. 어제 기도 수첩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빈곳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4절 말씀. 아니 40년 동안 광야를 사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광야는요 매일 걸어야 됩니다. 하루에 열몇 시간씩 걸어야 돼.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의 올무와 함정에서 해방시킨 바로 출애굽 피언약의 증인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광야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구역과 지역에 직장과 현장에 빈 곳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빈들과 같은 빈 곳의 현장에서 비록 나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인 되셨을 때에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을 때에 이만 명을 풍족히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을 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의 빈곳, 가정의 빈곳, 직장과 현장의 빈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나의 방법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빈 곳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보음마의 축복 속에서 내게 있는 빈 곳을 먼저 치유하고 내가 있는 가정과 지역과 현장의 빈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좌의 능력과 힘을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빈 곳의 현장들을 살리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러한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복음화,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집중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